이거 좀비가 있네. 멋지네 이거야. 저 장미가 뭐니? 예, 그 장미 없고 이 안에 능수하면 되겠네요. 그렇지 뭐. 멋지네요. 지금 능수하고 여기 능수합니다. 여기로 써야지요. 요거 능수하고요. 요거는 지금 장미입니다.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겨울이거든요. 겨울인데도 봄에 옮기는 것보다 지금 옮기는 게 더 잘 삽니다. 농사 요거를 이제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면요. 농사 요거를 여기 심어 가지고요. 요 지붕에다 올리려고 합니다. 지붕에. 아이고 뭐 무게도 안 나가네요. 요거는. 예? 일단은 이거는 해 가지고 하나 요놓고 나중에 묶어야 되겠네요. 이거 한 2년이 심으면 진짜 예쁘겠어요. 예? 우선 꺼내 해놓고 나중에 이거 연결하면 되나요? 묻어놓고요. 저거 같이 해놓고 묻지요? 예? 네, 저기 있어. 아니, 묻지 말고 저거 해가 묻으면 안 돼요? 가시 찔립니다. 가시 찔립니다. 조심하세요. 아, 호수, 그거 호수죠, 호수. 호수죠, 호수. 됐고. 작년에 여기 있을 때 같이 피니까 이쁘지요, 원래 참요. 원래 사실은 여기 계속 키울 건데요. 소나무가 원래 여기 있었어요, 소나무. 소나무 옆에 이걸 원래 했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잘 아시는 사염 댁입니다. 여기 지금 뭐 소나무도 좀 많이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. 저 예쁜 소나무도 있고, 식당입니다, 식당. 오리백숙집입니다. 닭백숙, 오리백숙 다 합니다. 오늘 이거 오후 4도록이 작업했는 거 아닙니까? 정신 잡았고요. 오, 된다, 된다. 넘어간다. 이건 같이 듭시다. 같이 들어야 되겠네요. 무거워가지고. 능수한 꽃이 피노마 진짜 이쁩니다. 어이구야, 이야, 한 바퀴 됐다. 됐어요? 같이 듭시다. 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요 정지시계 놓고요.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올릴 겁니다. 여기 전체를 농사를 다 덮으려고 합니다. 장미하고요. 이제 물 줘야죠. 물 좀 누가 흙잡아야죠. 예, 네, 물 주자 잘 삽니다. 그래도 이게 지금 한 5년생은 됐죠? 4, 5년생 그죠? 능수아. 4, 5년 안 됐어요? 그래도 아직까지 땅이 안 얼어가 일하기 좋네요.
이제 물 줍시다. 물 줘야 잘 잡니다. 호수 이거 안 나와요? 이거 안 나옵니까?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비는데 뭐야? 여기 사장님은 이제 여기 땅이 한 1000평 됩니다. 소나무 전지는 이제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이래 전지를 합니다. 저 앞에도 소나무도 전문가가 와서 다, 전체적으로 소나무 다 전문가가 와가 다 합니다. 저 앞에도 소나무 있고요. 오, 저기 뭐, 많이 온다, 많이 온다. 와, 이거 물이 엄청 센데요. 이야, 물이 장난 아니다. 예? 얼었네요. 젖혀진, 젖혀진. 큰일 났다. 이게 얼었군요. 얼어가지고, 야. 아까 제 주변에 호수 터져버렸어. 빠져버렸어. 얼어가지고 지금 구거에 물 받아갑니다. 야, 그래도 이 바가지가 비상용으로 다 있네요. 이거 손잡이 이거 달리니 이거는 원래 이래 팔아요. 그리고 갑시다. 아이고야. 이만큼 주면 안 되겠어요. 한 동 더 줘야 되겠죠. 한 동 더 줘야 됩니다. 물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. 예. 맞습니다. 겨울에 이런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. 많이 줘야지 오히려 나무가 동해를 안 입습니다. 힘 좋으십니다. 두통. 두통 때문에 두통. 이제 물 좀 내려가면 먹여야 되겠죠. 그거 손독입니까? 손도끼까지 뿌리 잘랐어요. 아, 저 문 잘 내려간다. 쑥쑥 내려가네. 이래놓으면 뭐 뿌리 쪽으로 골고루 다 물 먹죠.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. 세 통 주면 되겠네요. 물 내려가는 거 보여요. 네. 아이고, 나무 좋아하겠습니다. 옮기 놨으니까요. 매년 무슨 나무를 옮기다 하면 한 개씩 옮기지요. 예? 예. 또 사장님 또 뭐 키우다 보면 또 옮기고 싶 기도 하잖아요. 더 좋도록 해야지. 네. 야, 이거 옮기놓으면 한 3년 있으면 꽃이 좀 확 번지겠는데요. 가지들 이쪽. 아니다, 이거 원래 저러면 원래. 원래 하면은 좀 안 그래요? 아니 그래도 저러면 내년에는 확실하고. 근데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원래 뿌리 잘랐으니까요. 내년에 그만 많이 키우지 말고 뭐 한 후년에 내가 뭐 그래도 오늘 또 3년 되면 확 번지 보겠어요. 농사 꽃이 이거 지금 진짜 이쁘더라고 보니까요.
사진 찍는 사람도 능선꽃 사진 찍으러도 많이 가고. 흙이 좋습니다, 보니까. 근데 보통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겨울에 을까 싶어가지고 물때리면 많이 못 줍니다. 뿌리 을까 싶어가요. 근데 오히려 물을 많이 줘야지 오히려 동해를 안 입습니다. 그건 뭐라요? 이게 나미를 몰라. 이 고급 나무인데. 그것도 옆에 하나 넣으려고요? 예, 하나 떠야지. 네? 어. 그거는 키가. 이거 짱이네. 많이 크죠? 꽃이 좀 이뻐. 뭐 꽃이 피어? 사람 주로 이런 거 많이 하시네. 뭐 옆에 뭐 많이 심네요. 그 소나무 옆에도 장미나무 해놓고. 요거 이제 물 좀 더 내려가면 내일 덮으면 되겠네요. 예? 잘하겠다. 마무리했습니다. 아유, 수고했습니다. 유튜브 올라갑니다. 혹시라도 겨울에 있잖아요. 나무 옮기고 싶은 분들은 좀 더 지나면 못 옮겨. 너무 추워가지고요. 얼음으로만 작업하기 힘들고요. 겨울에 이제 옮겨놓으면 봄 되면 오히려 뿌리 활착이 빨라가지고 더 잘 자랍니다. 능수하고 장미 오늘 옮기는 보여드렸습니다. 아, 이제 묶으려고요. 그렇게요. 묶어, 저 위에도 묶어야 되겠네요. 아, 요 철사가 저거 되는, 저거, 보드라운 철사네, 딱 보니까. 이거 지붕에 다 올릴 겁니다. 지붕을 다 덮으려고 하네요. 능수하고 장미를.